초록쌤에서 여기실 초록 이웅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판본체 세줄 여덟 칸 써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요, 여러분 계속 그저 열심히 연습해서 작품도 써보고 여러분 글씨 실력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판본체입니다. 편하게 써보세요, 그냥요. 시간 배운 대로 여러분들 느낀 대로 터득한 대로 그냥 써보세요.
예, 오늘은 판본체로 써봤습니다. 아까 글씨 쓰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록쌤의 서예교실에 오셔서 여러분 그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쓰시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글씨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느낀 대로 그냥 이제 손에 여러분 익숙한 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글씨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글씨니까요. 오늘은 새해 오늘이란 선물을 365개나 받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게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좋고 내일도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건 오늘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인데요. 새해가 되면 일단 365일이라고 하는 그 오늘 그걸 선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카렌다를 갖다 이제 새로 걸으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무슨 기념일, 내 생일, 뭐 남편 생일, 시아버지 시어머니 무슨 제사가 언제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먼저 표시해 놓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잊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딱 받을 때 그 표시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이제 표시하는 거죠. 며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시큰둥하게 하고 산다고 하는 거죠. 오늘이 나한테 온 가장 축복의 날인 걸 모르고 그냥 시큰둥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 하루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보내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서 365일이라고 하는 오늘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오늘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보람있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깊은 성찰의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오늘 판본체로 써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행복한 오늘이 선물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초록쌤의 서예교실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